네, 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질문을 주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 IT 추이를 보면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보안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많이 증가하고 있죠. 네, 클라우드 보안 환경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공부하면 좋을지 추천 공부들, 포트폴리오 준비 사항들을 좀 알고 싶다. 사실 요 내용들은 제가 뭐 여러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현재 시점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새로운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업무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그 업무 중심으로 현재는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해킹을 인력들을 뽑을 때도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의 그런 모이해킹을 이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학원이나 그런 데를 다녔던 친구들을 좀 많이 뽑고 있죠. 신입을 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찾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AWS가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통계를 보니까 국내에서는 AWS가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사이, 이게 거의 대부분 뭐 독점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MS 에이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직도 미약하다. 그래서 책 같은 경우나 이제 교육 같은 데 봐더라도 거의 다 AWS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이제 교육을 하거나 이제 책이 나오고 있어요. 그 주제로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합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클라우드라는 것이 앞에 딱 붙었다.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보안 관제, 클라우드 뭐 모이해킹,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뭐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다음에 보안 솔루션 운영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의 그런 관점으로 많이 바뀌어서 인력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강조하고 있고 저도 SK 실더스 루키 과정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들을 모르면은 취업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웹이나 모바일 환경에서의 그런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다 보면은 기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뭐 바뀌어가지고 공격들을 하고 있냐. 그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웹패킹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서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위쪽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올라와져가지고 이제 이게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공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서버만 이제 달라졌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올라가면서 이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게 많아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의 그런 IoT들이 이제 올라가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솔루션들이 있다면은 그 위에서 이제 AWS를 사용하냐, 아니면 AWS 제공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거하고 달리 이제 뭐 파이썬 개념 같은 경우나 뭐 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으면서 이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할 때는 내가 어떤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 좋을지라고 하는 거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제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히 이제 노동부 같은 경우나 그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이제 평가를 할때 얼마나 이제 좀 신선하냐. 그러니까 이 신선한 것은 최신 트렌드를 쫓아가가지고 이제 교육들을 시킬 것이냐. 이게 평가들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면 좋겠다. 운영상 잘할 것 같다. 이런 것을 이제 뽑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앞에 이제 그런 업체들이나 교육센터들을 이제 선정을 할때 상당히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까다스러운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오노포믹스 쪽이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클라우드라고 이게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정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라고 제가 이제 검색 결과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어떤 지능형 웹 서비스 개발자 양성 과정. 상당히 길잖아요. 거의 6개월 정도 이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이제 국가기관 쪽에서 가르치는 거다. 여기도 보시면 거의 6개월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 쪽에서 가르치는 과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6개월, 프로젝트까지 하면 한 9개월 정도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OB나 그런 것들은 국가기관이나 그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BOB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국비전, 이렇게 좀 애매한, 그리고 국비전이기도 하기도 한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기간들이 좀더더 넓다고 보시면 되고, SK 실더스 과정 같은 경우에도 국비전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AI 서비스 개발자, 어떤 서비스, 웹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서 이제 동작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가르칩니다. 그냥 이전처럼 온프리미스 환경 같은 경우는 아니면 여러분들 로컬 쪽에서 웹 서비스 가르치는 것들은 이제 거의 받을 수가 없어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 무조건 클라우드 아니면 AI 이두 개라고 하는 단어들이 꼭 들어가야 돼요. 블록체인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한참 떴다가 요즘은 이제 블록체인이 조금 잠잠해졌던 것들이고 요즘 또 인공지능은 계속적으로 이제 갈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안 쪽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딱 결합을 시키면은 사실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인공지능 하나 배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까지 내가 인공지능을 결합을 한다면 어떤 걸까? 그래서 몇번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많이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보통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어떤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그런 보안 보안 컨설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꼬아놔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기반의 보안 인프라 구축 전문가 과정이에요. 모이킹이나 그런 것들이 이 과정에 들어가 보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침해 대응이나 뭐 모이킹이나 이런 것들 과정들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볼까요? 지금 현재 저도 이렇게 보시면은 커리큘럼들을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쭉 보시면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윈도우즈 서버 운영,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운영, 파이썬을 이용한 시큐어 코딩, 그 다음 보안 로그 분석, 그 다음 칼리 리눅스 모이킹, 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실제 내부 쪽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좀 많이 사용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아무튼 마지막에는 사용한다. 마용에는 사용한다. 그렇죠. 이 정도, 이 정도, 이쪽 거버넌스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아무튼 과정 내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기반 아키텍처 구성하는 것도 6개월 정도. 이것도 이제 국비 지원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커리큘럼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전에 했던 보안 운영이 앞에 쪽에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다시 한번 AWS 서비스 환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교육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기다 보다는 이전에 했던 그런 교육이 플러스 이제 AWS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걸 앞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AWS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신규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이게 보안도 똑같아요. 보안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의 어떤 침해 사고 대응 업무 컨설팅 등 과정인데, 세부적으로는 이런 과정들까지 다 가르치는 것이 바로 SK 실더스의 그런 루키 과정이나 그런 데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요. 세부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은. 근데 이제 제목은 좀 다르죠. 제목은 뭔가 더 신선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IoT 빅데이터 분석 과정이나 이런 것들, AI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이런 과정들이 요즘 많이 개설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요즘에 이제 뜨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취업에서, 실무에서 많이 찾는 과정들은 거의 다 국비 지원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연계를 해서 취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주제를 많이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제들을 선택을 할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그래서 저도 이제 고객들, 기존에 있던 모기해킹 고객들이나 아니면 교육을 받는 그런 고객님들의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면은 실무에서 굉장히 쿠버네티스 환경들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규모가 큰 곳에 해당이 됩니다.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AWS나 아니면 도커 서비스 환경이나 어느 정도는 쓸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쿠버네티스 환경 같은 경우는 대규모 그런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전에 했던 보안 쪽에 있는 이슈들 플러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그런 이슈들,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의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이 자료들이 없죠. 근데 조금 요즘은 계속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
뭔가 이제 컨설팅 쪽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고객님하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쪽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의견들을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원들도 이 위에 올라가는 이제 서비스의 모의킹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인프라 진단들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 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컨설팅을 하면서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것들이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요즘 책이 많이 나와 있죠. 사실 AWS 같은 경우나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책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자료가 없을 때는 사실 뭐 이렇게 외국 자료나 그런 것들을 많이 찾으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매뉴얼, 실제 다큐멘트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공개된 것들을 좀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책으로도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열정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한번 도서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특히 AWS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한 것이 좋습니다. 이쪽 관련된 책들밖에 없어요. 뭐 GCP나 그런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외국 도서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래서 국내 도서로만 보면은 8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번역하고 그냥 국내 저자분들이 했던 그런 책들을 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도 이제 AWS가 갑자기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웬만큼은 다 삽니다. AWS와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서 이것이 보안과 관련됐던, 인프라와 관련됐던, 개발이 관련됐던 우선은 사가지고 좀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찾아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인데, 최근에 또 나왔더라고요. 뭐 입문 과정 책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요 책은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에어팜이잖아요. 아직 못 받았고, 어떤 것들을 좀 추천하냐면은, 저는 요 책, AWS로 시작하는 인프라 구축, 여러분들이 한 번도 공부를 안 하셨다면은 요 책을 좀 저는 추천을 하고 싶고요. 플러스 어떤 책을 소개하고 싶어 하면은, 저번에 이제 노란색 책인데, 벌써 뒤로 쫙 물려놨네요. 좀 연도가 좀 지났습니다, 이제. 몇년 지난 것 같아요.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책이 좋다. 그 책이 좋은데, 한번 볼까요? 요 책이죠. 따라하며 배우는 AWS 네트워크 입문책. 요 책도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안과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 많지는 않아요. 사실 저도 좀 쓰고 싶은데 책을 쓸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AWS 이제 보안이라고 치면은 저는, 여기는 없네요. 저번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 좀 소개를 틀렸겠죠.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제가 했나? 클라우드 여기 있네요. 클라우드 X 보안 실무 가이드라고 하는 책. 저는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합니다. 컨설턴트 입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고, 거버넌스 입장에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국내 저자분들이 쓴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저는 추천을 해요. 내는 이 상황이 맞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한 책한 3, 4권 정도 되고,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죠. 지금 현재 당장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위에서 어떤 보안 솔루션들을 적용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로그들을 쌓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이제 모의킹을 할 것이냐,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해보시면은 어렵죠. 언젠가는 이제 공부를 해야겠지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공부를 하던 여러분들이 그 인프라들을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서버하고 웹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더더 크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한다면은 내가 여기다가 어떤 가상 인프라들의 그런 네트워크들이나 뭐 스위치나 뭐 라우터 같은 경우나 방화벽 같은 경우나 웹방화벽이 있을 거고, 웹쉘 차단 솔루션들이 있을 거고, 이러한 오픈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환경들을 내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의해킹 업무를 하고 컨설팅을 하더라도 사실 모든 것들은 다 인프라를 보면서 보통 회의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개발자분들이나 운영자분들이 인프라 아키텍처 이렇게 세워진 것들을 보고 회의를 해요. 근데 사실 그거를 이제 모의해킹 할 때는 많이 공부를 못 하거든요. 사실 모의해킹 할 때는 외부에서 이제 우리가 침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침입을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웹해킹이나 모바일 해킹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인프라 아키텍처를 볼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나 이제 금융 담당자나 이렇게 되면은 다른 부서들하고 이제 협업을 할때 모든 것들은 다 개발자분들하고 협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개발자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아키텍처 위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하고 어떤 흐름대로 업무를 지금 해고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보안 접근 통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모의해킹이나 아니면 나중에 서버 진단, 서버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이나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저도 예전에 이제 뭐 대기업이나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왜냐면 딱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한 아키텍처. 어제도 회의를 할 때, 이 쿠버네티스 환경의 아키텍처를 저한테 이제 보여줬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일부는 좀, 퀘스천 하더라고요. 일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렇게 회의를 하면서 느꼈죠. 공부할 게 많다. 아직도. 저는 교육을 강의를 하면서도 놓친 게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들고, 야, 이런 철원 아키텍처를 세우는 그런 공부, 그런 강의를 좀 한번 추진해도 괜찮겠구나.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래도 더 한번 복잡하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좀 욕심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보안을 처음부터 하면은 사실 SK 실더스에 나오는 보안 가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보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아셔야 한다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VPC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서브넷 어떻게 할 것이냐, SG 그룹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접근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구성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좀 제대로 어느 정도 샘플링처럼 구축을 한다면은 사실 한 달의 비용들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갑니다. 관리만 좀 잘하시면, 관리 못하면은 폭탄은 맞아요. 관리 못하면 폭탄이 맞지만은 그래도 관리만 잘해주신다면은 3만에서 5만 원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리티어로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꼭 구축을 하시기 바라고요. 만약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쓰기에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VM웨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최대한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축을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구성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는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게 아무래도 프로젝트죠.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에 대한 규모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사이즈가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단일 서버에다가 여러분들이 웹패킹이나 모바일 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직접 하는 거하고 공격 기법들이 달라져요. 실제 했던 것들이 안 되고, 앞에가 방화벽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했던 것들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가 있겠구나. 우회 기법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초반에는 시간들이 오래 걸릴 수가 있죠. 당연히 오래 걸리죠. 좀더 앞에서 뭐 3개월 동안 웹패킹 공부할 것이 이제 앞에 인프라까지 구축을 하다니까 한 4개월이 걸릴 수 있고 5개월이 걸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투자한 만큼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영역들은 넓어질 것이다. 회사의 선택이 많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인프라 환경에서 내가 어떤 오픈 도구를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그 다음에 후에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가 분명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픈 도구로 뭐뭐가 있을까? 한번 나도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 이거 보통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젝트 주제들을 우선 정할 수 있는 것들은 앞에다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의 내가 모의해킹, 앞에서 구축했던 이런 인프라들 대상으로 내가 시나리오 모의해킹 같은 거, 시스템을 침투를 했을 때 기존의 온프리미스 환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AWS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다음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이런 흔적들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남길까? 내가 공격했던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모의해킹 파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로그들을 내가 통합적으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이냐. 뭐 ELK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셔도 되고, 스플렁크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셔도 되고, AWS에는 AWS 클라우드 와치라고 하는 것들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내가 보안 관제 입장, 침해 사고 분석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방향을 선택하는 거고, 후에는 다 실습과 보고서이죠. 여러분들 보고서 굉장히 쓰기 힘들어 하시죠? 하지만은 보고서를 써야 돼요.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의 보안 컨설팅도 조금 많이 다르죠. 특히 이런 환경으로 가버리면은 기존에 했던 이제 클라우드 인증제 쪽이나 ISMS 쪽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들, 고민해야 할 분들이 많아져요. 사실 많습니다. 접근 통제나 그런 것들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추천했던 요책, 요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안 컨설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SK 실더스 쪽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더 좋은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런 가이드를 많이 추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는 앞에서 제가 몇 개 또 영상들, 뭐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그림으로도 설명한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제가 링크를 걸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시고, 예, 진로에 대해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더 질문이 있으면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